라미네이트 하면은 이거 다 깎아야 된다면서요. 치아. 그죠. 맞아 맞아. 잠깐 내가 이렇게 막 들어가고. 초콜릿 초콜릿 준다. 우와. 결혼. 맛있겠다. 사진 찍고 싶다. 아, 너 인스타 하는구나. 아, 그런 건 아니고 찍는 걸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은 아예 안 하고? 인스타그램은 거의 진짜 안 해요. 아, 하긴 하잖아. 계정 있잖아. 계정은 있죠? 열혈 식대인가요? 그래요? 열혈 식대냐고요? 네, 내가 항상 뭐 여캠이랑 밥 먹으면 열혈 식대래. 와, 화면이 엄청 맛있게 잘 나온다. 근데 오빠 왜 DSLR 안 쓰세요? 내가 뭐 난캠도 아니고 여캠도 아니고 나는 잡비제이니까. 맛있겠다. 네 방에 여자 시청자 별로 없지? 여자 시청자 아예 있어요. 없다고 봐야지. 있어요. 아 진짜 있어? 네 있어요. 여자들도 저 좋아해요 오빠. 아 진짜? 그럼요. 그건 뭐야? 앞접시. 아 앞접시. 그거 기저귀 소화 도시락으로 펑펑 물면서 그거가 성공해서 근데 남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긴 하죠. 어. 아 우리 살초기가 500개라 500개! 아, 500개 가면서 볼게, 형. 야, 너 몸이 왜 안 좋아, 살초가? 살초가, 몸이 왜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 말해봐. 살초기야,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살초가 어디가 안 좋아? 내일 형이 데리러 갈까, 병원? 로난가 봐. 아, 코로나? 야, 너 저기 혹시 열이 많이 나니? 소주로 한 끼수로 가자. 뭐하니?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터뜨려 갖고 아니 이거 너 이제 부먹 찍먹 이거 건데. 전 부먹이요. 부먹 부먹. 장차가 문 닫고 와서 38.9도. 야 빨리 병원 가. 너 저기 가라. 야 그거 참고 있다가 나도 다음 날 아침에 갔었거든. 병 더 키우지 말고 빨리 가고 팍스로비드를 진단 받아라 빨리. 그거를 저기 해라. 근데 그것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설명하자면은 네. 너무 근데 이제 우리 방송에서 네. 내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다뤄 방송에서 네. 나는 이제 소통도 하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해 하는데 이제 거기서 옛날에 그 CF 뽀또라고 과자가 있어. 네, 아 뽀또 알지. 그 옛날 그 CF에 아. 박영규 아저씨랑 네. 그 미달이랑 네. 둘이 나와가지고 한 CF가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 그 과자. 과자 CF에서 아. 그 과자 이렇게 눈에 자꾸 뽀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아.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따라했는데 애들이 너무 똑같다는 거야. 아. 그게 이제 리액션이 된 거지. 아 그랬구나. 뭐하지? 아. 나는? 왜요? 근데 육회를 이따위로 비비네. 어떻게 비벼야 돼요? 야 누구? 너 안 먹어봤니? 똑같은 눈 감고 따봉 리액션. 저 육회를 잘 안 먹어서. 네. 이렇게 비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 해봐야지. 야 여기 노른자 이거, 많이 열리고. 이거, 아 이거 정말. 입 안 됐어요. 침 안 됐어요. 침 안 됐어요 이거. 젓가락질 제대로 하는 역캠 처음 봤다고? 하긴 우리 방송에 나왔던 저 여쟁 역캠도 젓가락질 막 이렇게 하고 막 아 진짜요? 이상하게 하고 아,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욕 먹는다고 예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네.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바르시네. 네. 그 가정교육을 잘 시키셨네. 너도 그거 저기 이거 저 스무 살 전에 뭐 이렇게 네. 뭐 그 통금 시간 뭐 이런 거 있고 그랬어? 그쵸. 통금이라기보다 그냥 7, 8 그런 20살 전에? 20살 전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는데요. 아 진짜? 20살 전에는 19살 때인데 그때 공부하지 뭐 놀아요? 오빠 놀았어. 오빠 놀았어. 나? 성지고 나왔는데 공부 잘했겠니?
너무 못했어. 근데 BJ는 성적 순위 네.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인정? 그쵸. 응. 저, 나는 지금 서울대 나와도 이게 BJ가 참 좋은 게 그거야. 너무 평등해. 서울대 나오고 그 사람의 배경이 뭐 하버드를 네. 나와도 네. 학고는 학고고 잘 된 사람은 잘 되고 방송이 잘 되려면 난 그 사람의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네네. 네, 네. 캐릭터성 있어야 돼. 캐릭터 있는 것 같아 오빠. 너무 나? 확실해. 어떤 거 같니? 오빠요? 좀 짜증나요. 킹 받지. 좀 킹 받는 게 약간. 네. 킹 받지. 그럼 난 성공한 거. 아. 역대급으로 가장 솔직했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줬네. 좀 킹받는다고. 네 그거 있잖아요. 저 잘생긴 남자의 하루인가? 그거 VOD 봤거든요. 그게 뭐야? VOD VOD 중에서 막 샤워하면서 막 아 그거 미친 가고 아 유튜브 아, 봤구나. 네 유튜브도 봤고 VOD에도 올라와 있던데. 아 진짜로? 유튜브 영상 VOD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막 막 샤워하면서 그 자아도취된 남자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무슨 일이야? 이런 거? 아 잠깐만. 아 짜증나. 무슨 일이야? 나 있잖아. 아니 방금 진짜 아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근데 방금 나 보고 이렇게 좀 인상 쓰는데 약간 막인 줄 알았어. 어떻게 표정이 그런 표정이 나오냐? 오빠 너. 나 그렇게 느끼한 표정 처음 봐요. 나 태어나서 그렇게 느끼한 표정 처음 봐. 어. 아니 갑자기 마귀로 변하네. 아 제가 느끼한 깜짝...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너 무섭다. 예전에 그 니글니글 있잖아요. 어어어. 니글니글 그 있잖아. 그거 나 엄청 싫어했거든요. 아 진짜로? 근데 싫으면서 그 킹 받는 거 뭔지 알지? 킹 받는 거 니글거리면서 킹 받는 거 니마리오 막 그런 분 랄프야. 우리 그 저 저기 저 찬장 안에 소주랑 맥주랑 있어. 그거를 냉동실에 일단 넣어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에 술이 없네. 아 그 냉장 아 맞다 냉장고에 그거 있다. 그 뭐였지 양주 그거 뭐였더라? 아니 그거 말고 저 뭐지 그거 파란색 병에 들어 있는 거? 아 그거 원래 그거 뭐죠 여러분들? 골든블루야? 아 골든블루 안쪽에 있을 걸? 골든블루요? 골든블루도 양주 아니에요? 이거 좀 먹다 나가면 괜찮겠죠? 양주 양주는 안 되는데 양주 어 아니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아 저, 오빠 드시고 싶은 거? 어 네네 맥주도 좋고 소주도 좋고 아 이제 랄프야 벌떡주 있다 벌떡주 아 벌떡주 좋다 벌떡주가 뭐예요? 그거 냉장고 있지? 벌떡주가 뭐예요? 아 이제 갖고 와봐 보여줄게 랄프가 이제 매니저야. 매니저인데 그 저 제주도에 여자친구랑 네. 여행 갔다 와서 랄프가 나 선물로 사준 그 술이 있어. 벌떡주. 어 벌떡주. 우와. 벌떡주. 헐. 어 아 저 벌떡주인데 어 이거 벌떡주. 어 죄송해요. 선물 받은 건데. 어 아니야 이거 이따 먹어도 되겠다. 이거 랄프야. 이거 도수가 어떻게 되냐? 낮아요. 얘가 술을 많이 잘 못 먹는데 보니까 네. 어 그냥 어 알코올 13%면은 몇 안 되네 얼마. 소주가 조금 낮. 소주보다 좀 낮은 거네. 오케이 벌떡주를 있다 그러면 좀 어 저기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시선 강탈이다. 자 그러고 하고 일단 좀 먹자 먹으면서 네. 어, 편하게 또 얘기하다가 네. 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갑자기 내가 뭐 너한테 네. 뭐 노래 시키고 춤 시키고 이런 것보다 네. 자연스럽게 먹다가 또 술 네. 먹방 하고 네. 그러고 네. 나서 네. 어 이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 네네. 그렇게 합시다. 네. 네. 난 넣어놓을까요 그러면? 그래 넣어놓자. 넣어놓고 이따가 어, 술 먹을 때 저기 하자. 오빠 근데 저 술 많이 못 먹는데 괜찮지? 아 괜찮아. 뭐 나 너 술 잘라서 먹어도 괜찮아. 어 괜찮아. 네. 어 나는 그 뭐 술 그 세고 이런 거 안 해. 주사 있구나 너가. 토해도 돼요, 오빠? 상관없어. 토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여기 스튜디오에다 하면 이제 그건 이제 네가 뒤진 짓이고 처 맞을 짓이고 그거는. 아, 스튜디오에다가는 절대 안 하고. 그래. 오버하지 말고 그래 네. 저게. 아, 스튜디오에다가는 절대 안 하고 저 술은 한 두 잔, 세 잔밖에 못 마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따라 마시는 거 따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빠 벌떡주 말고 그 소주에다가 좀 이렇게 섞어서 먹은 거. 아 그거 그래 깔라마시 것도 있다. 맞아. 그거 냉동실에 넣어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깔라마시. 소주가 엄청 미지근해서 그거 냉동실에 넣어놔 랄프야. 사이다 혹시 있나요? 사이다는 없습니다. 사이다 있어야 되는데. 콜라는 있습니다. 사오면 되지. 사이다로. 사이다 사올게요. 일단 사와.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진로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오빠 한번 괜찮아. 진로 괜찮아. 타주고 싶어요. 아 깔라만시 많이 먹어봤어요. 옛날에 그 내가 아니에요. 다 해봤던 거예요. 오빠 편의점에서 파는 깔라만시 아니에요. 진짜. 그거 저 쿠팡에서 사갖고 원액으로 해갖고 다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저 호를 가면 그 꿀이 들어가서 위장 보호에 좋더라고요. 제가 토를 자주 하는데 위장이 좀 보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채팅창에 뭐라고 한 줄 알아? 말 존나게 맞네 이거. 아 왜요?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쁘게 봐줘. 이게 제 매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CFP 하시는데 MBTI 어떤 선입견을 가지시라고 MBTI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CFP 선입견 가지고 보시지 말고 저를 저 자체로 봐주세요. 네. 네. 선입견 없이 볼게요. 네. 네. 아니 근데 벌써 4시야. 미쳤다. 너 평소 몇 시에 자니? 저요? 한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7시? 7시? 8시 8시 정도? 아 전 대중 없어요. 어제는 오후 3시에 잤어요. 그 원래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은 것 같아. 네. 원래 이 시간에 저 올빼미처럼 방송한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왜 방송 시간이 그때야? 몇 빈집, 시쯤 빈집 타는 거야? 주무세요? 몇 시쯤 주무세요? 나는 한 뭐 2시? 2시? 2시, 12시 뭐 나도 좀 랜덤이야. 11시부터 4시 사이에 자는 거지. 아니 넌 그러면 저 그 왜 이 시간에 하는 게 좋은 거야? 원래 이 시간대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빈집? 아니요 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방송 킨 게 설정 세팅? 그 방송 장비 설치하고 그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킨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침형 인간은 아니네. 네 아침형 인간 아니고 그래요? 딱히 의도가 있다기보다 오히려 시간대는 더 좀 안 좋지 않나? 원래 9시, 10시에 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뭐 새벽 시간에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솔직한 말로 내가 새벽 시간에 동시간대 방송한 사람들 이제 토크 캠방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9시나 10시에 키는 사람인데 그날 뒤지게 잘 터진 거야 풍선이. 그래가지고 막 새벽 넘게 완전 그 방은 이제 완전 그 축제 잔치. 그래가지고 좀 오바된 시간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 방송하더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 왜 풀만 먹지? 아니 뭐 편하게 먹는 거 이쁘게 또 먹어야죠 역캠이니까. 가식적이야. 어우 자기적이야. 아닌데. 쇼호스트 같은 거 하면 잘하겠다 너. 오디오 안 말 많아갖고. 오히려 좋은데요. 오디오 안 비니까 오히려 좋대요. 아 약간 제가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쇼호스트 같은 거 잘하겠다. 쇼호스트. 그분들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진짜 천사체 오디오래. 천사체 오디오. 천사체 뭔지 알지? 네. 해 밑에다 까는 거. 아. 해 밑에 깔려 있는 문화 약간 이런 거. 아, 그래서 안 끊기게 계속 깔아 놓는다고 라디오를 계속 깔아 놓는다고요? 아니 쓸데없다는 얘기지. 아, 쓸데없는 갤럭시 너 그거 먹었어? 너가 그거 먹니? 해 먹을 때 먹니? 안 먹지. 안 먹죠. 천사치 안 먹잖아. 아, 욕말이 없다.
근데 얘가 방송 저 합방 처음 하는 거니까. 네. 병아리야, 병아리. 완전. 예. 오빠 근데 안 드세요? 나 먹어. 먹으면서 이제 저 방송도 신경 쓰고 하는 거지. 야, 근데 육회가 상당히 좀 꾸덕꾸덕하다. 그치? 계란을 섞어서. 계란 섞는 것도 좀 그렇고 좀 꾸덕꾸덕하니 먹을 만하네. 네. 맛있네. 평소에 어머, 죄송해요. 이거 오빠가 찍던 건데. 제가 지금 긴장해서. 이게 제 건데. 이거 저 기름장. 죄송해요. 아이, 괜찮아. 뭐 이런 거 같다 죄송하다 그래. 네, 간접 뭐? 아니. 아따 마. 아니. 괜찮아요 호상이죠 뭐. 접촉. 밀접 접촉. 의자 불편하니? 아니요. 너무 저... 넓어? 아프리카 여자. 뭐 좀 줄까? 좀 이렇게 앉아요. 아 원래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송원님 갤럭시 쓰시나요? 아이폰 쓰시나요? 아이폰이지. 아이폰이요. 아이폰 쓴대요? 아 근데 갤럭시도 방송용폰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요. 나 진짜? 네. 좋지. 아이폰은 저기라던데? 꺼진다던데? 전화 오면? 맞아. 소금 너무 많이 찍었어. 어? 소금 너무 많이 찍었어. 많이 찍었어? 왜, 왜? 어디 뭐 뱉을 거 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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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지고 물티 줄게. 짜서 짜서 죄송해요. 코디어 성격 이상 아이폰은 통화 녹음 안 되잖아. 아니.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이만 하죠. 나 이 아이의 행동이 진짜 존나게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소금 찍고 짜잖아. 어우 짜. 이렇게 인상치 뿌리는데 어우 무슨 그 뭐지? 고추냉이 먹은 거 마냥 막 이러면서 하니까 이렇게 이게 이게 원래 약간 그 편한 모습이랑은 약간 좀 저기 거리감이 있네. 그래요? 괜찮아. 그, 오빠 물 마실 때 그러면 소금 먹고 이렇게 코 할 수도 있지. 물 마실 때 그러면은 여기 새끼 손가락 들어올리면은 제 공주병이라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해. 나도 이렇게 하고 항상 먹어. 근데 여러분들 제 방송에 가시면은 특징에 써 있어요. 특징에 공주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이해하셔야 돼요, 오빠. 알겠습니다. 재수없다 아니고. 아 아니,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공주병이에요 여러분들. 육사시미를 안 먹어봤네. 육사시미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네? 자주 안 먹지 잘. 저 육회 잘 안 먹어요. 그지. 그럼 보통 평소에 뭐 먹어? 저 떡볶이 같은 거 먹나? 약간 산 것보다는 익힌 거. 말을 하지. 다른 거 시킬 걸. 근데 산 것도 가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왜냐면 혼자 먹을 일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건 아니니까. 네.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전혀. 해도 좋아하고 해요. 야 이거 여기다 찍어 맛있다. 이거? 거기. 근데 같이 먹으면은 먹어지니까 혼자 일단은 밥을 거의 주로 먹으니까 완전 밥순이거든요. 난 육회 자주 먹어. 살 안 찌니까. 아니 살을 떠나서 맛있잖아. 난 워낙 좀 회나 육회나 이런 거 겁나 좋아. 마라탕 엄청 좋아하고. 아 저도 마라탕 좋아해요. 아 진짜? 여자들 마라탕 싫어하는 여자들 없더라 보니까. 다 좋아하던데. 매운 거 잘 드세요? 나 매운 거 마라탕만 좋아해. 마라탕만. 마라탕만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그 좀 소주가 빨리 좀 차가워지면 그때 좀 먹으면서 이렇게 좀 더 편안해져야지 뭔가 이게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죠? 그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음식 앞에서 너무 두런두런 이렇게 막 또 주절주절만 하면은 의미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랄프가 오면은 바로 술 먹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랄프가 센스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이미 사왔을 수도 있어. 영유성 식도염으로 수액 맞고도 마라탕 먹는 남자는 어떤가요? 그게 나야. 소주 사올 수 있냐?
너 지금 뭐 어디야? 아 집으로? 아 그래 소주를 어 뭐 참이슬 뭐 처음처럼 진로 뭐 뭐 좋아해? 조리 놀림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어 뭐 뭐 좋아해? 소주? 소주요? 어 뭐 처음처럼 처음처럼 아 그 그 개구리 그려져 있는 거 뭐죠? 진로 어 진로 진로 이즈백 라이브야 어 어 진로 이즈백 어 그걸로 사와. 두껍인가? 두껍이에요 여러분? 두껍인가 보다. 깔라만시 가져올까요? 깔라만시 가방에. 어 좋다 깔라만시 진짜 좋지. 야 이거를 딱 이제 네. 한 잔에다 넣어버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생겼는데 한 요만큼씩? 요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어서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네 여러분들. 어. 코트 참는 게 보인다고 하시는. 아니야 뭘 참아 참기는 여러분들 참 와, 너무 편해. 어. 아 아시아나 항공 느낌이. 아시아나 항공 느낌이야? 이런 게 근데 집에 왜 있는 거야? 저 작년에 만나던 사람이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전 남친? 네.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같이 좀 마셔보려고 이거를 사서 좀 타먹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헤어지고 나서 이제 한 번도 먹을 일이 없어서 집에 막 이렇게 쌓아뒀어요. 막 이렇게 쌓아졌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구만. 작년 9월이래 여러분들. 작년 9월이면 얼마 안 된 거야. 작년 9월이면 얼마 안 된 거야. 이주남 등량이 한방 때랑 완전 다르네. 역시 이쁜 게 최고인가. 얼마 전에 내가 네. 흉가 합방을 네. 했었어. 여캠 두 명이랑 해가지고. 어. 근데 좀 재밌어. 재밌게 했는데 이제 또 걔네들한테는 좀 더 내가 좀 세게 하기도 했거든. 막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내가 얌전하다 이 말이야. 아. 어. 얌전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치 배려해야지 신입이니까 해야지 그럼 지켜주자 이런 거 아닌가? 그치 귀신 보셨어요? 귀신 난 못 봤지 어 그냥 걔네들은 질찬 4명 늘었다고 여러분들? 네? 내가 언급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진짜요? 걔네들은 술을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술 먹방 같은 거 안 했잖아. 기타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뭔 소리야 티키타카 안 되다니. 티키타카 되는데 이제 저 알아가는 단계인 거지. 사람이 네네네. 또 편해지고 하려면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치. 어? 제 방 주차 취소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어. 여러분들. 아 우리 주차를 왜 취소를 하겠어. 안돼 귀신 본 적 있나요? 귀신 없습니다. 아 저 흉가 가신 거예요? 흉가? 흉가 갔다 왔었어. 폐병원에. 폐병원? 응. 폐병원이야? 응. 어, 전 완전 쫄보라서. 귀신 믿어? 본 적 있어? 아니야,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그냥 전 어두운 거 자체를 좀 무서워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 이렇게 왔잖아요. 어둡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어. 어, 죄송해요.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어, 그랬어? 어 어두운 거 무서워하고 그래 말 편하게 그러니까 하시자면서요. 어 난 병원을 한 번 아니 무서웠어 그런 말이야. 거지. 너 뭐 요자 붙였니? 아니 왜 내가 좀 불편하게 하는 거 같아? 아니 내가 응 이랬잖아 제가. 아 어 그래 말 편하게 해. 뭐 상관없어. 난 36이야.
저랑 7살 차이. 7살 차이. 네가 무슨 띠지? 저 개띠야. 개띠. 개띠구나. 왜요? 아니. 아니 그래도 어떻게 말을 높였어 제가 편하게. 그러니까 너 편하게 뭐 존댓말이 편하면 존댓말 하고 아니면 또 저기 해도 되고 난 전혀 신경 안 써. 네가 나한테 욕을 해도 신경 안 써. 불악 가서 불악 귀신 볼 수 있다고요? 잘 먹네. 근데 오빠 안 드세요 왜? 나? 난 아까 내가 방송하기 전에 먹었었거든. 드셔가지고. 저는 자고 일어나서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야. 7, 8시 먹네. 아니 잘 먹네 진짜. 7, 8시쯤 일어나서 아니다 8시? 그때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진짜? 많이 먹어야지. 잘 먹고 해야지. 영양 섭취를 잘 해야지. 그래야 또 방송도 잘 하는 거 아니겠어. 방귀만 좀 보실래요? 방귀야? 웬 방귀야? 미안해. 아, 내 방송에 우리 오기 전에 우리 시청자가 쪽지를 보냈는데 오빠 잠깐 자리 비울 때 그 방송 냄새 맡으라고 여기 방송 냄새 맡아보라고 그러던데. 평소에 너가 이렇게 마주하는 그 시청자들의 성향이랑 네. 우리 방송을 보는 콧박이라 그래. 네. 우리 콧박이들의 성향이랑은 조금 달라.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콧박이들 같은 경우는 채팅을 되게 재밌게 쳐. 네. 채팅을 재밌게 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왔을 때 뭔가 네.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좀 많이 해. 그래서 저게 뭔 소리지? 하는 것들도 좀 있어. 워낙에 좀 인터넷 문화에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방이 좀 작은데 큰 거 좀 옮겨 와가지고 채팅하는 게 어떨까요? 큰 상을? 검은 거 여기 검은 거 있는 거. 아 원래 쓰던 거? 네. 아 그거 해봐요. 그거 해봐고 내가 봤을 때 여기다 책상을 하나 딱 이렇게 놓는 거 같다. 여기다. 옆에다가. 에반가? 아니 근데 어차피 술은 여기다 하나 올려놓고 그러고 그냥 여기서 따라서 그냥 잔만 술이랑 잔만 있으면 돼. 길게 저기 하지 말자. 복잡하게. 왜 기침했어? 아 그거. 사례 들려서. 어휴 뭐 물 있어? 물 주고 그래라. 야 뭐 물 얼음물 좀 부어. 우리나라 학교 다닐 때 맨 앞자리에 찐따 같은 애들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해줘. 약간 볼록 렌즈 끼고 약간 그런 좀 저 뭐 어리숙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 근데 왜 오빠 머리는 이렇게 미셨어요? 방송 약속 공약? 아. 유튜브 조회수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좀 내기했었어. 영부인 닮았다고? 아! 김건희! 김건희 여사님!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이대가 있는 미시 약간 뭐 좀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좀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네. 좀 많이들 하시네. 맞아요. 그래. 미시? 근데 나 알아듣지. 그냥 솔직히 한 네다섯 살만 그러니까 좀 네. 성숙해 보인다는 거지. 내가 한 두세 살 정도 나이 먹었을 때 좀 더 그런 느낌이 더 나겠다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고급스럽게 이쁘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고혹적이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맞지. 고혹적이다. 약간 근데 너도 사실 그렇게 막 어려 보이고 싶지 않잖아. 저요? 그런 거에 크게 관심 별로 없잖아. 관심이 없어요. 그지? 네. 뭐 어려 보이는데 관심 없어요.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뭐 나는 왜 이건 왜 줬어? 네? 아 깔라만시? 네. 그래 여기다 먹어도 되겠다. 네, 깔라만시? 아 네네. 랄프야. 예? 컵을 좀 씻으면 안 될까? 이게 좀 너무 좀 저기 한번 씻고 닦고 온 거예요. 한번 씻고 닦고 네. 야, 이건 밑에 깔린 거구나. 네, 바퀴라서 그건 상관없어. 오케이. 자, 저희 그러면은 여러분들 술 먹방 하고 그 다음에 좀 텐션 좀 올려가지고 저희 노래도 하고 또 춤도 좀 보고 그리고 술 먹방 하면서 좀 그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좀 약간 좀 소소한 분위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제대로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도 좀 약간 강박이 있어. 또 K
게스트가 또 호스트가 또 입장이 또 네. 있잖아. 그래서 네. 자, 오케이. 씻고 걸고 그러면은 술먹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갈라만 씨가 싫은데 맛있다고 리액션 해주겠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기침 많이 해? 아까 사례를 들려서 아 괜찮아 뭐 춥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코로나 뭐 걸렸었어? 아 그런 거 저는 예전에 걸렸는데 4월 달? 나도 걸렸었어. 네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 지금 아직 항체 있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방제 뭘로 할까? 방제 추천 좀 해주세요. 나 방제가 도저히 안 떠오르네. 방제 뭐가 좋아 여러분들? 영부인가 술 먹방? 미시와 한판 얼음 있나요? 얼음 있어. 랄피야 얼음 좀 가온나. 박찬호와 술 먹방. 독사포 래퍼와 함께 알림 보내고 그렇고 하겠습니다. 아 이거 원하시는 만큼 일단 아 소주? 네. 너가 뭐냐 알아서 좀 해줘. 얼음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술먹방 할 거예요. 술먹방 할 거고 예,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한 그런 방송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재밌다면 저도 이제 앞으로 급작스럽게 또 이제 좀 합방도 하고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고 감사합니다. 맨날 술방 하는 것보다도 좀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술 먹방 할 때만큼은 진짜 좀 재밌게 해볼 테니까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 예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씻고 아직 안 걸고 잔을 들고 있는 건 안 되나? 랄프야? 상관없죠. 상관없지. 마시지만 않으면 되지. 오케이. 차고 있어요. 이거. 얼음 좀 넣어야지 맛있어. 좋아. 자, 여러분 첫 잔만큼은 네. 좀 한번 예, 보여 주시면 예. 정말로 첫 잔만큼은 예. 사례가 좀 심하게 걸렸었나 본데.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아, 우리 살충이가 삼겹살을. 자, 살충이 너무 고맙고. 다 된 거야? 네. 아, 오케이. 잔 들고. 아직 이게 좀 첫 잔만큼은 하는 거 이제 좀 이제 제대로 가보자 이런 의미에서 쏘는 또 풍선 있어. 이제 터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네. 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좀 그게 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번 들어오세요. 시원하게 한번 들어오시면 진짜로 예 이제 씻고 걸고 예 좀 더 진솔하고 좀 더 재밌는 예 시간 가질 테니까 좀 여러분들 부탁을 좀 부금끄라고. 알았어. 부금 다른 거 바꿀까요? 아, 존나 이쁘다. 우리 철부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백경 감사합니다. 자,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 한번 시원하게 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오늘 네 이따가 또 춤도 추고 같이 또 듀엣곡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듀엣곡 뭐. 저요? 저는 안부 일단 알아? 맨 안부도 너무 좋죠. 너 혹시 그 별 화음 알아? 화음이 약간 알아요. 이제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네. 되고 네. 너 네. 뭐냐? 너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좆됐는데 아, 나 진짜 노래 너무 잘하는데? 오빠 목 풀었어요? 모르겠어. 아, 갑자기 노래 너무 잘하지 않나? 아~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지? 뭐지? 너무
아, 너무 기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게스트? 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예.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자, 이제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들 첫 잔만큼은 한번 또 시원하게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한 400개 나왔었나요? 예. 아, 또 우리 타임스톱 몇 개? 아, 우리 신현대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씻고 걸고 시작이야 여러분들. 예, 씻고 걸고 시작이야. 예, 3천 달에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저기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원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첫 잔만큼은 예. 너도 해봐. 첫 잔만큼은. 첫 잔만큼은. 네. 자, 여러분들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근데 혹시 팬 없나요? 네? 팬이요? 네. 네. 아, 우리만? 아, 나 잠깐만.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첫 잔만큼은 한 번만 여러분 주시면, 네, 진짜로,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잔만큼 그래도 멀리서 또 이렇게 오고 했는데 여러분들 네. 예, 갈 때는 또 모범택시 딱 태워서 보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예, 우리 또 어? 미안합니다. 살초가 정말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지? 몇 개였지? 아, 우리 유튜브 댓글 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한 말로 진짜 만 개 딱 채워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만 개 딱 채워주고 그 다음에 진짜 예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오늘도 제가 또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또 방송할 수 있거든요. 예, 가오 한 번만 여러분들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형님들 진짜 오늘 이제 원래는 정말 또 휴방도 하려고 그랬었고 좀 많이 오늘 피곤했었어요. 원래는 내가 게임만 하고 오늘 그냥 끌라 그랬었는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또 합방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예. 좀 한번 좀 보여 주시면 예. 자, 혹시 있을까? 위풍당당? 위풍당당이 뭐야? 위풍당당 틀어줘요? 알겠습니다. 위풍당당 틀고 딱 만 개 딱 채우고 갑시다, 여러분들. 예. 위풍당당. 아, 이게 풍당당 아, 이게 풍당당 행진곡이야, 이게? 자, 여러분들. 아! 우리 추우님께서 1081개로 만 개 깔끔하게 채워주시면서. 자, 그럼 19세 딱 걸고 여러분들 진짜로 술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걸게요, 여러분들. 네. 잼민이들 안녕. 안녕해 줘 잼민이들 안녕. 안녕. 어, 잼민이들 잘 가. 몇 명 빠져요? 이렇게 누르면? 야, 500명. 500명 빠졌어. 500명? 우와. 어. 비로그인도 있고. 아니 근데 너 19세 걸릴 없지, 너 방송에서는. 네, 저는 걸릴이 잘 없. 술을 안 맞아, 마시니까 대비를 따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뭐 어, 의상도 좀 그렇잖아. 네. 어. 자, 뭐 한잔 합시죠. 네. 예. 진짜 크, 그놈의 깔라만시 진짜 먹어 볼게요. 예. 어때요? 맛있지 않아요? 야, 이게 음료수 아니냐 이거? 이거 완전 칵테일인데? 완전 칵테일 같지 않아요? 어, 칵테일인데?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훅 가니까 조심히 해야지. 이게 어떻게 훅 가? 그냥 진짜 얼마 안 따랐지? 그럼 오빠 거는 소주를 더 따라드릴게요. 저는 아니야, 근데 나도 그렇게 막 많이 안 먹어. 나도 많이 안 마셔. 술맛을 좋아하시면은 소주를 좀 더 비율을 더 따르세요. 시청자들이 있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 술 먹방 분위기를 조금 네. 이제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기 한 거니까 괜찮네. 깔라만 이제 오랜만이다. 아이고, 줍다리가 구파리개를. 감사합니다. 아, 줍다라 너무 고맙다. 진짜 구파리개 나이다. 나이다. 아.
우리 줍딸이 너무 고맙네. 오랜만이다 줍딸아.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줍딸이 그래도 큰 손이니까 안녕하세요. 좀, 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빠가 한방 초대해 주셔가지고 집에 있다가 인천으로 막 달려왔어요. 소원 누님, 소원 누님이라고 급작스럽게 이제 시청자들이 좀 약간 합방 원해갖고 오늘 네. 하게 된 거야. 영부인이라고요. 야, 괜찮네. 아, 괜찮죠. 괜찮네. 술을 진짜 못 먹나 보다. 저요? 네네네. 여러분들 이거 조금 끊어 마셔도 끊어서 마셔. 차 마시듯이 마셔. 여자 옆에서 식욕 참은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밥을 먹었어갖고 그래. 아이고 줍다리가 식사계를 막 양질의 먹어. 역시 클래스. 아 우리 줍다리 너무 고맙다. 부러워? 네. 아 얼음 있구나. 이것만 했어 다 했어 짠하자 이만. 아 짠하자 이만. 짠. 어 괜찮은데 이거? 야무지네. 와. 이따가 노래할 때 그 힘 풀리면 안 되는데. 오빠는 그 술 드시면은 업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졸리고 이렇게 다운되는 스타일이에요? 술 먹으면? 네. 상대방에 따라 다르지. 아. 좀 술을 그러니까 나는 술 먹방 하면 기왕면은 좀 나는 방송할 때 빼고 술 아예 안 먹어. 아예 술을 찾는 타입도 아니고 근데 이제 방송 때문에 술을 먹는데 기왕이면 술을 먹는다면은 빨리 마셔서 빨리 좀 술 기운이 올라와서 텐션이 좀 올라가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 술 드시면 텐션이 올라가시나 보다. 그렇죠. 그래야지 좀 저기지 술 먹으면서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이거 술 먹방 싫어하지 사람들이. 맞아 나 술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전 남친은 술 좋아했잖아. 네네. 그래가지고 너 엄청 너 술 먹이려고 많이 했겠네. 술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술을 원래 연인끼리 술 먹고 그러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같이 많이 맞춰주려고도 했죠. 그럼 좀 맞춰주라. 장난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확 달아올리네. 그럼 이제 외출할 때는 이제 미용실 가고. 미용실이요? 미용실 가고 뭐 외출할 때 집에서만 있는다며. 외출할 일이 있으면 이제 뭐. 미용실 왜 가요? 아니 밖에 나갈 일. 밖에 아예 안 나간다며. 맞아요. 맞아요. 그냥 관리받으러 머리 피부? 얼마 전에 뭐 관리하니 지금? 염색하고 커트하러 저번 주에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피부과 여기 그 막 트러블 나가지고 염증 주사 맞고 그랬어요. 뭐 아 피부과 다니고 피부과 그거 돈 많이 깨지잖아. 피부과 피부과 돈 무진장 깨지잖아. 피부과 좀 들죠. 근데 비싼 관리는 안 받는데? 아직 그런 클래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클래스 아니라서 비싼 관리는 뭐 받고. 이런 거 안 받고? 그런 거는 오히려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행도 안 가니? 여행이요? 여행은 3년 전에 간 게 마지막이에요. 야, 그건 좀 심각한데? 진짜 십순이네? 19년도 11월 달? 그때? 여행을 왜 안 가? 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아 그래도 있고. 올해 여름에 좀 저 휴가 가니까 그럼 좋잖아. 아 저는 여러분들 저 페스티벌 이런데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월디페 뭐 무슨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뭐 이런데 있잖아요. 그냥 사람 많은 데를 잘 안 가가지고. 왜 안 갈까? 사람 그 진짜 좀 약간 대인기피증은 아니고. 아 대인기피증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와글와글 그런데 가면은 제가 약간 살짝 공황이 와요. 와글와글 바글바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전집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전 튀기는 소리도 나는데 막 사람들 와글와글 바글바글 막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웃을 때 좀 들숨으로 웃네. 이렇게 하네. 오빠가 하니까 되게 돼지 같아? 아니요. 돼지 맞아. 약간 돼지 새끼라 해라. 약간 어, 돼지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 오빠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 어, 어. 주전자 끓는 소리. 내가 귀엽잖아요, 여러분들. 귀엽잖아요. 어우, 영혼 일도 없어. 아 근데 오빠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어떤 거? 그 곰돌이 푸 같은 스타일 알아요? 곰돌이가 아니라 난 돼지잖아. 오빠 곰돌이 푸. 그러니까 곰돌이는 안, 곰돌이 푸는 아는데 곰돌이 같은 느낌은 이제 마동석이나 약간 이제 좀 등발 있고 몸 자체가 두껍고 약간 이런 사람들 조진웅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지 나는 사실 이제 저기지 어 저에 가깝지 저. 오빠 그 다이어트 어.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네. 사람들 계속 뭐라고 사람들 자꾸 놀리잖아요. 선 넘네. 아니 아니 궁금해서. 장난이야. 궁금해서 궁금해서. 아 나 다이어트. 궁금해서. 다이어트는 우리 방 금치거야. 아 진짜요? 어 어. 왜? 다이어트. 그러니까 사실 난 그래. 진짜 살찐 지 오래됐고 그냥 살찐 거 자체가 이미지가 돼 있는 연예인들도 징그럽게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조금 이목구비 있으면 어, 살 좀 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막 살 빼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면 안 돼 이러잖아.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 많이 듣지 그 얘기를. 근데 사실 빼고 싶지 사람들 마음들은 돼지들은 다 똑같아. 근데 왜 안 빼냐? 못 빼는 거야. 먹는 게 좋으니까. 어. 나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내가 87kg, 86kg 어. 그랬으니까 86kg 엄청 그런 거 오빠 키 여쭤봐도 돼요? 81 오 엄청 크다 안전하게 서보자 무슨 꽃이 비 오셔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나 나도 돼지인데 다이어트 하라고 하면 나 돼지라고 놀리나? 라는 생각 든다. 꽃꽃이 이렇게 서 계시네요. 어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저희요? 이렇게 있으니까 어 아 잘 어울리네. 너무 잘 어울리네. 아 키 차이가 딱 잘 딱 잘 어울리는 키 차이 느낌이다. 되게 이상적이에요. 그죠? 너무 잘 어울린다. 이상적이에요. 아 에반데 너무 잘 어울리면 에반데. 이상적인 키 차이지. 키 뭐 근데 키를 안 본대 얘는. 되게 저요? 특이하네. 근데 키 크면 좋죠. 키가 크면은 키가 크면 그치. 172 이하는 좀 그렇지. 어나 있어. 어. 이거 다 맞았네. 그럼 전 남친이에게 술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많이 좀 맞춰주고 그랬잖아. 그럼 옆에서 다 깔라마시도 타주고 얼음도 타주고 막 그렇게 챙겨주고 그랬어? 저야 어 전 약간 좀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야 바로 챙겨줘. 무조건 바로 챙겨줘. 내 술 잔을 딱 남으면 바로 챙겨줘. 아, 알았지? 알겠어. 어, 나 진짜 챙겨준 여자 너무 좋더라. 아 그래요? 어. 아, 알겠어. 나 진짜 챙겨주는 여자가 제일 좋아. 동생이 진짜로. 어려가지고 밥 차려주고 진짜 막 그랬어요. 전 남친 얘기 왜 자꾸 하냐고요? 동생이 전 남친 얘기? 아 나한테 하지 말래. 전 남친 얘기 하는 거 자체가 네. 어, 좀 여자한테 실례래. 아 그래요? 어, 미안해요 여러분들. 전 남친 얘기 절대 안 할게요. 사이다 저쪽에. 네. 소주 따랐어요. 아 여기 이거, 아 근데 난 솔직히 그냥 이거 사이다 없어도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난 아 얼음이랑 사이다 없어도 얼음 어, 괜찮은 거야. 진짜 괜찮다. 너 깔라맛이 잘 챙겨왔다. 너 진짜 이거 맛있는 깔라맛이야. 어 너 진짜 멋진 아이구나 너. 아 나 이렇게 넌 너가 멋진 아이인지 몰랐어. 오빠도 멋있어. 어 황리에다가. 아 여러분들. 아 근데 괜찮아. 여기서 웃을 때는 진짜 완전 백리잖아. 그런 얘기하자. 나 아 죄송해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찰지다고 짠 한번 합시다. 짠 짠 어 황선 미치겠다. 너 개인기 없어? 개인기 없냐고요? 개인기 뭐 노래하고 춤하고 하죠.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없어? 개인기? 아 말만 씨 많이 드셔서 광이 된 거 아니에요? 뭐 성대모사 이런 거요?
어. 성대모사? 아, 저 그 진구 성대모사 잘해요. 진구 성대모사. 진구가 누구야? 진구 그 연예인 그 저기 그 아니, 연기자 아니, 진구. 아니요. 애니메이션. 진구라는 애니메이 노진구? 아니,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노구? 도라에몽에. 도라에몽에 나오는 노진구. 네. 글마 이름이 노진구야. 도라에몽 성대모사가 노진구 성대모사를 한다고? 노진구랑 하면서 이제 도라에몽도 같이. 어, 해봐. 바로 들어보자. 도라에몽 진구가 이제 그 퉁퉁이가 여러분들 그 저기 진구를 자꾸 괴롭히러 막 쫓아다니잖아요. 뭐 막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진구가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해봐. 도라에몽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도라에몽, 퉁퉁이가 자꾸 쫓아와. 도와줘. 아, 씨발. 술맛 족같네. 친구야. 엄마. 술맛 족같아지네. 아, 재밌어.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아, 씨발. 아니. 그것도 정확히 날리려다 참았다. 존나 좋아하네, 지가하고. 그래요? 아니, 저는 여성분. 안녕하세요. 오빠 짠하면서 이거 대나무 헬리콥터 같이. 아, 우리 BM이가 몇 개. 아, BM이 너무 고맙고. 대나무 헬리콥터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도라에몽 성대모사 해봐. 나는 대나무 헬리콥터. 어떻게? 대나무 헬리콥터 해봐 해볼게 대나무 헬리콥터 아이씨 술버릇 족같네. 아 그거 아니 대나무 헬리콥터 이거지. 맞아. 이거잖아. 어 게스트 부른 거 후회된다 예술. 아니 좋아 대나무 대나무라고 사람들이 위원장님 총살해도 되겠으니까 총살시켜. 여러분 뭐 키워? 아니요 더 키우고 싶은데 이게 인사시 비거야. 아직 얘들아 웃어 키워요. 보이기 내지 말고 책임. 오빠 키우세요? 안 키워. 강아지 고양이. 뭐 안 키운대. 이게 인싸야? 어 인싸야. 여자친구 마지막으로 사귀신 게 나? 네 난 3개월. 진짜요? 응. 오, BJ이셨어요? BJ, BJ도 있어. BJ. 오, 진짜요? 난 3개월 됐지, 여러분들. 아픈 기억이라고 막 하시는데? 3개월. 앉아서. 다음 거 하실까요? 아, 야, 넌 잘 챙겨준다면서. 야무지게 좀 챙겨줘봐라. 알겠어요. 괜찮아. 랄프야, 저거 갖고 와. 아, 앉아 있어. 죄송해요. 서 있어야 되나? 죄송해요. 괜찮아. 팔꿈치로 때려버렸어. 죄송해요. 됐어. 앉지 마세요. 후이자, 후이자. 감사합니다. 그냥 물티슈 좀 뽑아주세요. 매니저님이 엄청 잘 챙겨주세요. 500개를 VOD 풍선으로 우리 철부지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스튜디오. 전 또 잘 챙겨주기도 하지만 챙김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덜렁대가지고. 아 괜찮아. 좋네. 감사해요. 휴지 살게요. 제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휴지요? 1000개요. 오빠 방송에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상아 난 오히려 좋아. 아 왜냐면 코트 오빠 방송에 제가 왔잖아요. 근데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히려 좋아. 어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방에서는 막 드립 엄청 치거든요 이런 걸로. 아 진짜? 드립이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약간의 어떤 가벼운 그 색드립 같은 것도 좀 치고 그런 편인가 보네. 어 저희 방 팬들이랑. 그런 거 네네네네. 야 난 너 되게 십선비인 줄 알아갖고 진작 얘기를 하지 조금 어 그런 줄 알았네. 저희 방 식구금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 방은 식구금 얘기 안 해. 아 왜냐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네. 음흉해 보이거나 아~ 그게 약간 좀 그래 보이니까 나는 우리 방은 은근히 식구금 얘기 안 하지. 아 이거 깔라마집... 안 하잖아 여러분들. 내가 언제 최근에 19세 뭐 한 적 있어? 와 깔라마집 많이 가져올 걸 그랬네. 아 들박 들박은 여러분들 더 가져 네. 다 가져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 네가 갖고 온 거니까 싹 다 먹어버리려고 한 거야. 네네. 잔잔합시다. 짠. 아 저 깔라마시만 넣어도 돼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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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한잔 한잔 만드는데 굉장히 좀 네. 그게 좀 걸리네. 아 제가 지금 멀티가 안 돼가지고. 야 그럼 한 번에 좀 많이 해놓고 그러고 저기 하자. 이거 사이다야 전부? 술도 좀 있어? 소주도 좀 있어요. 아 그래? 네. 어 다 넣어버려? 깔라마시만 너무 쉬어서. 아 너무 쉬어? 네. 어 그래 그래 조금씩 싹 짠. 아 지금 질차수 더 늘어났어요? 어우 아,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 오늘 진대 다이어트 하는 겁니까? 어우 재미없어.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9금 얘기. 저건 가끔 싸지. 저 약간 그 밸런스 게임 이런 것도 했는데 방에서 19금 밸런스 게임이라는 말 안 써. 19금 밸런스 게임? 네네네. 오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건데? 어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은 19금 밸런스 어 게임 있어요. 뭐 앞 랄프야 바로 뽑아. 앞 A4 용지에다 뽑아. 뒤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친구 손에 친구 팬티에 내 손, 내 팬티에 친구 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 좋다. 랄프야. 바로 뽑아 버려. 19금 밸런스 게임. 어. 그런 거. 그래서 너는 저요? 어 50개 정도 뽑을게요. 50개 정도요? 길고 얇은 거 버섯스. 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바로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해야 돼요. 좀 개방적인 편이네. 친구 팬티에 내 손이 난 거 같아. 친구 팬티에 내 손? 네, 네. 왜냐면 내 거기에 친구 손이 닿으면은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오빠. 세균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염증 나요. 싫어요. 아 그런 거? 그런 아 염증? 아 그러니까 왜냐면 손을 닿으면 전 손으로 하는 거 싫어요. 근데 팬티에 손인 거지. 아니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나 얘기하면 안 되겠다. 좀 애매하다. 아니 그 세균 얘기 나오니까 약간 염증 얘기 나오니까 염하니까 떠오르는 염이 하나 있네. 염이 누군데요? 아니야 떠오르는 그 염이 있어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손은 누구나 손은 다 지저분해요. 막 핸드폰도 만지고 뭐 이것저것 만지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해야 돼요. 근데 집 안 씻었긴 하지만. 그렇구나. 그 염증 때문에. 네. 아니 염증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너가 아 손으로 좋아하세요? 손으로 뭐 저 막 좀 오빠는 좋아해요? 손으로 이렇게 나? 네. 아 그냥 코트 형이랑 지금 한 장 콜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짠. 그냥 코트 형이랑 한 나는 손으로 내가 아 나는 뭐 손 좋지. 손도 좋고. 근데 이제 연인끼리 네. 그런 손 그런 잔 기교 같은 게 들어가는 거는 네. 여자친구가 이제 그거 있죠. 그럴 때지.
아니 코드 형은 들박 원툴이야. 그게 뭔데요? 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네. 여자친구랑 못할 때 그때 이제 그냥 오빠가 저 오빠가 표현을 못하시네. 더 부끄러워하시네. 아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러워 보이니까 아~ 약간 나는 아니 내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 준비했습니다. 아 저는 뭐 성인들끼리 이런 얘기 하는 거 전혀 더럽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오히려 뭐 그냥 솔직한 얘기 하는 거죠. 요즘 뭐 마녀 사냥도 이런 프로그램 TV에서 하는데요. 그래 성인들끼리 뭐 어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손 또 바짝 잘 깎는 남자 어떠세요? 어.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빠 손톱 잘 깎으세요? 나는 좀 짠데. 나는 어. 빡싹 깎지. 원래도 네. 항상. 자 오케이 볼게요. 자 이거 재밌는 거 몇 개만 해볼게요. 네. 아 이거 좋다. 약간 신여성 어때요? 신여성? 신여성? 네. 신여성 제가 뭐야? 너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그래요? 아, 나 오히려 좋아. 나는 그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하는 게 성스러운 거지 더럽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맞아. 더러운 거 아니야. 지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맨날 무슨 했어. 맨날 무슨 어디 원나잇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있네 이미. 원나잇이라는 게 저기잖아. 안 사귄 상태에서. 네.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있다더만. 선색구상? 자만추래. 자만추가 원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잖아. 근데 요즘은 자보고 만남 추구한다고. 만남 추구? 저 그거 어떻게 생각해? 거기서 한번 저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 뭐야? 마녀 사냥에서 처음 들었어요. 남친 어떤가요? 유흥업 속하는 남친 완전 싫은데? 주제를 한 정해보세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 5번. 진짜 못생겼지만 한 달에 1,000,000원 버는 남친 또는 여친 vs 잘생겼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남친 또는 여친. 5번이요. 5번. 5번? 저요? 한 달에 1,000,000원 버는 남친이요. 못생겨도? 왜냐면 나 얼굴 별로 안 보거든. 아 그러니까 왁구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 확실히 그게 있네. 왁구 좋은 남자랑 사귀어보고 좀 뭔가 그게 있었나 보다. 저 남자친구 먹여 살렸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기생충 같은 남자친구를 사귀었었구나. 기생충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네 집에 얹혀 살고 또 뭐 네가 용돈 아니요, 주고. 아니요 저는 동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아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사는 거는 너무 싫어요. 완전 개인주의 따로. 아 CFP라 하겠네 또. 결혼하면 같은 방 쓰고 그래야 될 그런 게 전혀 없네. 아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좀 에바다? 네. 그래? 네. 진짜 못생겼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핸드폰 막 끊기고 막 이런 사태. 뭐 남자친구가 항상 밥 사줄 때는 나 항상 국밥만 먹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고기 사준다고 하면은 진짜 덜 먹었어. 너무 그 사람의 사정을 아니까. 나는 이쁜 게 더 좋아. 이쁜 거? 왜냐면 내가 돈을 버니까 상관이 없고 이쁜 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 돈이야 뭐 내가 벌면 그만인데 기왕이면은 이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지 남자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도 이뻐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잘생긴 것보다는 이제 네. 그게 더 좋대잖아. 능력 있는 게 오히려 낫대잖아. 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봤네. 봤나봐. 네. 데이트 비용 이런 거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데이트 비용 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막 퍼졌네. 네. 오케이, 저 딴 거 해봅시다. 학생 때. 번호를 말해주세요, 번호.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진짜 금방 뽑으신다. 이거를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막 A4에다가 이거를 뽑아서 거의 아, 좀 재밌는 거 없나? 다 유치해. 거의 한 1분도 안 돼서 뽑아서 주신 거 같은데? 학생 때였어요. 저 학생 때, 여러분들. 저 20살 초반, 대학생 때. 그때는 또
저기 있어가지고 오빠 술 앞뒤야 18번 18번 가자 네 18번 저는 18번 가봐 18번 자 애인이랑 사랑을 나누는데 가장 좋아하는 자세는 네. 앞뒤 앞뒤 제3의 답변은 안 되나요? 제3의 답변은 네, 뭐야? 제3의 답변은 안 되나요, 여러분들? 그거 두 나도, 개 말고 나도 그럼 그렇게 할게 그럼 너 뭐 일단 얘기해봐 아 이게 밸런스 게임이라서 둘 아, 그래, 중에 그래. 하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어. 저는 일단 둘 중에 골라야 된다 들박 들박을 알아? 아니 들박을 알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내 별명이 들박훈이거든 왜요? 내 이름 윤태훈이야 네 훈자를 따서 네. 들박훈 아 여러분 어. 아, 그러면은 네 제3의 답변을 그러면은 들박으로 해야 되나? 아니 너가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저는 근데 제가 위에 있는 게 좋던데 아 제가 위에 있는 게 좋던데 아 진짜? 랄프야 우리 그 이번에 그 이번에 오늘의 이슈 했었을 때 그거 뭔지 알지? 들박이 왜 나왔었는지 네. 여자들이 쳐다봤을 때 남자 네. 그거 그거 보여줄게 이번에 우리 그 내가 방송에서 이런 거 우리 팬카페야 내 팬카페인데 네. 여기에서 이런 자료 같은 거 재밌는 자료 같은 거 보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네.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랄프야 링크 있어? 이번에 그게 나왔었어 그거 뭐였지 여러분들? 이름이? 표정? 표정이라고 하면 생각 나오나? 아 이거다 이거거든? 봐봐 자 됐다 교미할 때 표정 여자 그러니까 남자들 그 교미할 때 표정을 이거야 정 털리는 남자 얼굴 포인트 흥분한 왔고 씨발 1번이 이거고 2번은 정상이 제일에서 남자 왔고 리얼 남자가 위에서 있을 때 남자 왔고 대부분 보면 졌던 얼굴 돼 있음 그래서 존나 킹받음 아마 여자 얼굴 보면 집중 안 돼서 눈 감고 와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할 때 남자 왔고 이 팩트야? 아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진짜 팩트다 아 그렇구나 아니 이렇게 쉽장은 아닌데? 대부분 머리도 넓어져 있어서 네. 더 못생겨 보인다고 아닌데? 아 진짜 이게 그렇구나 아닌데 아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앞뒤 중에 너는 한다면은 저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뒤 나도 뒤야 좀 더 깊 아 잠깐만 아니 얘 너무 센데 너 너무 센 이야 아 그래 아니, 솔직하게 그럴 수 있지 그게 좋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아 그렇구나 팝콘딜이야? 네. 팝콘인가봐 자, 자 19번 네 19번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19번 깊은 산골 사람들 네 19번 갑니다 근데 나는 나는 근데 좀 뒤가 좀 약간 그럴 때도 있어. 왜냐면은 어떤 그 이제 좀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아, 소리? 아. 아, 너무 우리 19분 얘기해서 이미지 그래지나? 이미지도 아,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역캠 이미지 관리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잘 자. 19번 예 이건데 불을 켜고 사랑을 나누기 V에서 불을 끄고 저요? 저는 완전 극과 극이라고 한다면 완전 끈다 암전 완전 킨다 하면은 차라리 켜고 하는 거 나는 백열등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백열등은 아닌데 백열등은 정 떨어져 너무 피부가 뭔 말인지 알지? 뭔지 알지? 피부 잡티나 이런 게 너무 잘 보이고 막 되게 차라리 밖에서 태양광에 비쳐 있는 여자친구의 피부가 좋지 네. 백열등이 위에 켜져 있으면 와 진짜 좀 그렇더라 백열등 해봐 약간 색 온도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살짝 따뜻한 그
노란 조명. 어 맞아. 거? 이런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제일 좋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 둘 중에 골라야 된다면.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좋아요. 이런 느낌. 좋아요. 그지. 근데 둘 중에 골라야 되는 게 밸런스 게임 그거 룰이라서. 어. 아예 킨다, 끈다. 나는. 전 킨다. 나는 나도 킬래. 나도 키는 게 좋더라. 키는 게 좋긴 좋더라. 근데 또 키는 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꺼놓으면은 좀 뭔가 그 시각적인 그런 게 별로 없어. 저는. 근데 여자가 킨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되게 특이하네. 원래 부끄러움 같은 게 별로 없나 보다 너는. 아 부끄러운 건 있는데. 원래 항상 끄라 그래 여자가. 여자가 원래 불 꺼 막 이러잖아. 오빠는 시각적으로 피부가 보여서 싫다라고 하지만. 저는 피부가 짠. 오늘 어필 많이 하네 여러분들 진짜. 아니, 여러분들 일마 작정했네. 아니 아 저는 그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영업을 잘한다. 그거 있잖아 그. 타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타투. 타투이스트. 타투 하시는 분들. 저는 몸에 타투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 진짜? 저는 타투 없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 아파서 안 하는 사람 있고. 근데 저는 내 지금 예쁜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게 너무 싫던데. 그치. 아니에요? 문단피가 아니네. 문신 없지, 담배 안 피지, 피어싱 네네. 없지. 네네네네. 문단피에서 완전히 그거네. 공주 맞네 공주. 그러니까 저 그 공주라고 해야 되나? 그치 좀 아무래도 좀 근데 그게 맞지. 근데 뭐 정답은 없지만 그 이제 여자도 문신이 있으면 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약간 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해프지 않다는 것을 계속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문신이 있으면. 근데 문신 한다고 해서 해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남자가 아니야. 문신 있으면 남자들이 문신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양아치가 아니란 걸 계속 입증해야 되고. 양아치가 아니라는. 그지. 거? 문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오해를 많이 하지. 세상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문신 있는 사람들을 네네네.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잖아. 뭐 이제 여자친구 만났는데 여자친구랑 뭐 예를 들어서 매직 잠자리 갔는데 여자친구 등을 봤는데 막 커다란 잉어가 이렇게 있어. 색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그때 솔직히 좀 놀라지. 이거는 개취인 것 같아요. 오빠는 싫어하시는 거고. 문신 있는 거? 네.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니까 요만한 건 괜찮지. 조그만 거. 조그만 캐릭터나 약간 좀 그런 건 괜찮은데. 배에 멋진 번개 문신. 맞아. 나는 배에 멋진 번개 문신 있죠. 번개 문신 있다고요? 나 장실 갔다 올게요. 아니 그 배 살텄다. 그거 가지고 번개 문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살텄다고요? 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네, 잠깐 뭐 소통 좀 하고 있어요. 뭔가 했어요. 번개 그게 뭔가 했어요. 방송 냄새 맡으라는 얘기 그냥 저기 무시하고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저 무시해줘? 네. 네. 방석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방송 냄새 고거라고? 뒤에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깜짝이야! 길고 얇은 거, 그거 썼을 때 꼭 입은 거. 여기 그... 그 매니저 오빠가 방향제 뿌리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방석 냄새 맡아보라고요? 나 비위 약한데? 방석 냄새 맡은 여캠 다 승승장구했어요. 진짜요? 여캠 성공의 등용문입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도전! 도전! 아 근데 남의 방석 냄새를 엉덩이에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여기 코트 오빠가 하지 말라고 화장실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하지마 이러면서. 여러분들 나 죽는다고? 잠깐만 도전. 하지 말래. 왜 그 방석 냄새 맡아.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래. 야, 너 막말로 내가 네 의자 냄새 맡은 건 어때? 기분 더럽지? 왜?
아, 안 맡았지. 하지 마. 아, 너무 창피하다고. 아, 왜 그러냐고. 하지 마. 알았지? 어. 좋은 냄새 나요. 아, 오줌 싸다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이 새끼들 하지 말라니까. 무슨 이걸 맡은 역캠들이 다 잘 됐고. 역캠의 등용문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러네. 우리 방송 문화야. 약간 밈 같은 거. 아. 승승장구 드립 존나 웃겼네. 아, 보셨어요? 봤어. 아니, 방송 보면서 갔지. 네가 화장실에서요? 나 저 애들 때문에 저기 급하게 불이 나게 뛰어왔네. 아니, 근데 담배 한 대 피고 올라 그랬는데. 방향제를 뿌려가지고 방향제 향밖에 안 났어요. 어, 다행이야. 방송상으로 제가 재밌으라고 이렇게 들고 갔던 괜찮아, 거지. 괜찮아. 실제로 맞진 않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안 맡았지? 오빠 장난인 거 알잖아. 아, 진짜 방향제 냄새밖에 못 맡았어. 진짜 방향제 냄새밖에. 당당다 알죠? 아, 좋아 좋아. 방향제를 얼마나 뿌렸나. 여기서 방향제 냄새 나네. 술에서 방향제 향 너무 좋다. 방향제 향. 다른 거 볼까요? 다른 거 한번 다른 보겠습니다. 거? 네. 진실은 소원이면 안 돼. 음식에 들어갔어요. 방향제. 23번 할까요? 23번 뭐야? 아, 이거 흐물흐물 vs 단단 뭐 이거잖아. 근데 이거 당연히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단단한 게 좋지. 아, 그럼요. 아니네. 아니. 이걸 좀 풀어서 해봐, 랄프야. 너무 더럽게 이렇게 저기 문자 그대로 돼 있는 거는 좀 나도 좀 별로 같으니까. 이모티콘으로 아 벌리는 거 존나 웃기다. 아, 내가 아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아 했거든요. 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진짜 저요? 조련도 잘하고 방송 네. 저기 뭐야 나중에 역캠으로 대성하겠다. 저요? 보인다. 싸게 진짜요? 보인다. 와가지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 아, 그래요? 근데 나 무슨 뭐 깔라면서 먹고 뒤져버리는 거. 뭐. 아니 뭔 얼음 빙초산 만드네. 얼음 더 없을까요? 아, 얼음 더 있어. 랄프야, 네. 얼음 더 좀 갖다 줘. 주문 왔습니다. 자. 아, 캐릭터 괜찮았어요? 좋아, 괜찮아. 근데 이거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제 성격이에요. 아,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여행을 네가 못 가봤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저기 뭐야 여행 방송 한번 네. 기획하면은 네. 어때? 여행 방송? 너 야방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네, 저 한 번 딱 해봤는데. 제주도 여행 방송 한번 가자 나중에. 오빠랑요? 좋아. 여행 방송. 좋아요. 내가 그거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 아, 진짜요? 이제 합방을 애들이 또 원하니까 좋아하니까. 몇 명이서요? 한 역캠 두 명. 역캠 두 명. 역캠 두 명. 그 중에 한 명은 저. 괜찮지. 우와, 여러분들. 좋죠. 저 여행 진짜. 1박 2일로 가고 그리고 이제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에 이제 딱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역캠 방송으로 켜주고. 오빠랑요? 내가? 아니 내가요. 너무 좋죠. 저 여행 가서 흑돼지 먹고 싶어요. 아, 좋다. 네. 나도 고등학교 때 이후로 안 가봤거든요. 이렇게 좀 사례가 잘 걸리네. 아니 여기 누나,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지, 애들 이상해. 웃기지, 재밌지. 야, 흑돼지 먹고 싶다 했더니 돼지? 이거 보고 웃겨가지고. 애들 재밌어, 진짜. 아, 오빠 저. 보통 역캠들이 같이 합방하면 존나 부러워하는 건 있어. 왜냐면 아, 진짜요? 채팅을 계속 쳐주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역캠들은 보통 이제 채팅이 안 올라가면은 그러잖아. 방송은 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요즘 그런 방송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 어떤 거야? 1000명, 1200명 막 이렇게 보는데 채팅이 네. 4-5명 보는 방송급으로. 아, 그럴 수가 있나? 그러더라. 그것 때문에 채팅을 안 치는 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역캠들이.
근데 저는 다행히도 저는 채쳐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계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런다고 하더라고. 흑돼지 사주세요 오빠. 그래, 흑돼지도 먹고 뭐 갈치도 먹고. 네. 흑돼지 사달라고? 네. 그래. 말에 씨가 말에 씨가 있네. 말에 씨가 있다니 말에 씨가 있다니. 일부러 눈 빤히 쳐다봐. 흑돼지 사주세요. 그 말은 즉슨 야 이 돼지 새끼야. 아니야. 이거잖아. 아니요 아니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19금 Q&A. 사랑을 나눌 때 딥 vs 베스트. 저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루 지루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상남자 스타일. 맞아, 뭔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 저는 어떤 스타일을 좋냐면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려나? 괜찮아. 저는 짐승 같은 남자가 좋아요. 아, 짐승 같은 남자. 약간 최민식 스타일 좋아하네. 약간 최민식 스타일 좋아하네. 약간 좀 산적 스타일 좋아해요. 아, 산적 스타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산적? 나는 들바콘. 나는 들박 스타일. 당황한 표정. 오빠 당황한 표정 너무. 아, 저 이제 들박콘이죠 저는. 예. 개짐승. 옆에 개짐승 들박콘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아니 나는 좀 나는. 아, 팬티 오셨구나. 손이 까꿍, 꿍꿍꿍꿍꿍. 아, 와, 열혈분이셔? 아, 열혈 팬은 아닌데. 아, 자주 네, 오셔서 네네. 채팅도 많이 해주고. 자주, 가끔씩 오고. 아, 아이고, 그렇구나. 좌표 보고 오셨나봐요. 네. 까꿍, 꿍꿍꿍꿍꿍꿍. 고고, 오빠 안녕. 네. 아, 제가 이게 빨리 채팅창이 제 거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 한 3배? 그래서 누가 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고 근데 팬 가입하니까 보이네.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짐승 좋아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엘프 씨가 또 한번 정해보세요. 예, 알아서 뭐 편하게 저기 내가 이거 종이 보고 있으면 좀 약간 오디오 저기 하니까 깊고 깊고 나? 저기 약간 그런 오빠가 아니고 제가 좀 이게 아 너가 좀 그런 거 좋아한다고? 깊고 진한 스타일 좋아해. 그럼 피지컬이 좀 돼야겠네. 그 키는 안 봐도 저기는 본다. 아 피지컬이랑은 상관없어요. 아 진짜?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조막손 이런 얘기 하잖아. 손이 작으면 뭐 이제 거기도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손 작다고 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키가 작거나 뭐 이래서 뭐 그런 그 작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단풍손 뭐 이런 거 단풍손 그 피지컬은 1도 상관없어요. 그 사이즈랑 그 사이즈랑 다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맞아요, 않나. 맞아. 그런 사람이랑 하면은 그 사람이 좀 스킬이 딸리더라도 맞아. 이뻐 보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면 보기 좋아 보이고 그런 거지. 전 그리고 오히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뭔 말이야. 아프다. 네. 그렇지 맞아요. 네. 혹시 외국인 사귀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외국인은 없고 네. 그럼 됐네.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적당한 게 좋다. 적당하고 맞아, 적당.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예. 맞아. 마음이 중요하다. 맞아. 팬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술 먹방 하는 것도 처음 보고 네. 처음 보는 모습도 좀 있으니까 근데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니라서 급박하게 이렇게 한 거니까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다음에 뭐 제주나 이런 데 가면은 어. 미리 공지를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쯤 가실 계획이세요? 제주에는? 몰라. 제주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아 진짜 나 고등학교 네. 때. 나는 고등학교 때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그러니까. 진짜? 사전에 매화 유출 받았다. Yes or no? 사전에 매화 유출. 아 아니 매화 유출은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일마가 네. 보니까 풍토데이가 네. 3만 개 언저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외화 유출을 뭐 막고 자시고 할 네. 그게 아니야. 네. 그 인성이 그럴 인성은 아니야.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오히려 더 아쉽지 애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방하고 하는데 내 네. 가오도 좀 살려주기 위해서 팬들이 와가지고 더 싸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얘는 네. 좀 일마는 약간 좀 저 아쉬워요. 저는 아쉬운 오히려. 마음이 좀 있는 거지. 왜냐 원래 풍선은 돌고 네. 도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 가기 전까지 네. 진짜 미션을 주고 싶어. 어떤 미션이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더 열심히 해서 잘 돼요? 근데 내가 방금 더 할 때 좀 멀리 지금 발사했어 지금. 못 봤어요. 아 진짜? 못 봤어. 더 뭔가 좀 너 지금 평균 따리 수 어떻게 돼? 평균이야? 평균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풍력이 좀 많이 확 올라서 네. 진짜 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풍력도 좋고 근데 여캠이 시청자 수 많아봤자 의미 없어. 여캠은 이제 풍선이 좋죠. 100명 고정 시청자가 좋아 네. 아니 1000명 고정 시청자가 좋아 아니면은 네. 매달 받는 풍선 30만 개가 좋아. 30만 개야? 아 둘 다 저 너무 좋은데? 둘 다 너무 좋은데? 1000명 vs 30만 개 매달 고정으로 8명이 보건 5명이 보건 3명이 네. 보건 무조건 30만 개 기본빵으로 깔고 가는 거야. 1000명이랑 30만 개랑 등가 교환이야. 저는 근데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해서 30만 개를 채우면 안 되나? 아, 왜냐면 두세 명밖에 없으면은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가식이다. 나가버리면은 아직 세상 물정 모른다. 척척이 너무 보인다. 아, 아니야. 척척하지 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30만 개가 좋은데 전 더 큰 그림을 그래. 그리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 두세 명으로 여러분들 방송 유지하면은 그 두세 명 나가면 나 어떡할 건데. 그게 나야 근데. 1000명 이게 곧 그 나 내 방송은 큰 손이 이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이 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100개, 500개, 네. 300개 네네네. 이런 중손들로 중손들로 된 게 이제 그거지. 근데 내가 그걸 해보니까 존나 힘들어. 근데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시청자들한테 좀 풍선에 대해서 네네네. 많이 얘기를 해. 나는 컨텐츠 할 때도 컨텐츠 경매를 해. 내가 미스테리도 하고 공포게임도 있고 뭐 이거저거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 싶은 만큼 쏴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30만 개 받아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신입이다 보니까 오빠도 좀 진짜 너무 힘들어. 이해하셔야 되는데 알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나도 그러고 싶었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청자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청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힘들어. 맨날 심해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너 방송 키면은 최소 다음 방송 내가 시청자 수 내가 예상할게. 65명 그리고 더 잘 되면은 105명. 내일 방송 킬 건데. 내일 방송 키니까 네. 방송 키는 시간 몇 시야? 저요. 내일은 좀 일찍 키려고 하거든요. 그래. 나랑 겹치지 마. 몇 살이래? 오히려 좋아. 나 11시나 무조건 11시? 11시니까. 8시나 네. 9시쯤에 켜놓는 것도 나쁘지 네. 않지. 그러면 이제 방송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 방송 키기 전에 들어가서 보면 좋지. 낮방도 생각 중이에요. 내일. 낮방은 해봐야. 낮방은 별로예요? 낮방은 사실상 네. 그 근데 뭐 낮방 해보는 나쁘지 않지? 낮방도 좋지. 낮방 별로예요? 해봐요? 낮방에 여캠이 네. 많이 없고 좀 사실 그거지 네. 이제 좀 빈집이긴 한데 낮방에 보면은 주말 토요일 낮방. 토요일 낮방 나쁘지 네. 않지. 토요일은 밤방이 좋나요? 밤방? 그리고 토요일이 저기네. 네. 낮방해 그냥. 낮방도 나쁘지 않다. 낮방? 아프타피인가요? 고공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공 오빠 땡큐. 네. 자 이제 합시다. 가죠. 우리 같은 자택 경비원들은 낮에 자요. 호방은 짤풍 쏟아보면 어느 순간 500개 넘게 쐈더라.
지금도 나 1, 2, 3등 보면은 셋 다 합쳐갖고 네. 5천 개도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100개 몇백 개 이런 걸로 이루어진 14천 개지. 아~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 해보니까 존나 힘들더라고. 12년을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8월부터 바뀌기로 했어 그냥. 조금 어느 정도는 네네. 풍선을 네.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도 13명 들어왔지. 좋은 거 아니니까 시청자 수 너무 그 하지 마. 시청자 수 많은 거는 그렇게 막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역행으로서. 자 다음 뭐 오케이 갑시다. 다음 질문. 사랑을 나누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vs 3시간. 야 너무 극과 극이다. 3시간은 너무 너무 극과 극이다. 저는 네. 나는 3분 할게요. 왜냐면 3시간은 침이 말라. 침도 마르고 생수가 많이 필요해. 생수도 네. 많이 필요하고 네. 질문 바꿀게요. 너무 좀 저기야. 차라리 3분이 후딱 하는 게 더 나아. 30초 vs 1시간? 뭐지? 네. 그건 이런 거 1시간이지. 30초는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네. 30초는 30초는 정말 에바다. 짜증나요. 생각만 해도. 네. 3초 어떻게 해? 3초가 되나? 아, 짜증나. 이렇게 말 3초도 어떻게 해? 아, 정말. 에바다. 30초는. 네. 쇼츠도 아니고. 그러니까. 1시간이지. 넣지. 아니야 그것도 안 돼. 나 넣었어. 난 다 했어. 난 다 네. 했어. 네. 짠. 짠. 거기 요거로 하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소주 한 병으로 졸라 오래 버틴다. 저요? 너무 괜찮은데? 저요? 저는 줘 봐봐 소주. 이거 타 마셔서 그래요. 우리 그 사이다랑 다 해서 잠깐 잘 보내. 큐큐큐큐큐큐큐. 아, 우리 고공이라고. 아, 고공 오라버니. 네네, 고공 오라버니. 고공 오라버니 같은 경우는 77개 감사합니다. 예, 자판이라고 말씀하시네. 근데 원래 역행방은 좀 나이대가 좀 있어요. 아, 근데 저희 방은 제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고 막 그 열혈 아무튼 그래요. 자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 3분. 다른 걸로 바꿨어요. 3분. 다른 걸로 바꿨어요. 질문. 근데 나는 3분도 상관없는데. 3분도 네. 나쁘지 않죠? 3분 칼이 좋죠. 그 아시잖아요. 이게 깊고 그렇게 격하게 3분을 보내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한 자세로만 장시간 사랑을 나누기, 여러 자세 1분마다 바꾸면 사랑을 나누기. 이거는 먼저 얘기해보세요. 저요? 네. 저는 여러 자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인정. 네. 저도. 여러 자세가 훨씬 좋은데?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세신사 마냥 예, 세신사 그 목욕탕 가면은 있잖아요. 예, 이태리 타월 딱 한 손 쥐고 박수 두 번 짝짝 치면은 이렇게 바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좋지 않나. 박수 두 번이요? 박수 두 번. 땜이 목욕탕 가서 세신사분한테 한번 치면은 도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정도의 그게 되려면 네. 오래 사귀어야 돼. 서로 이게 합이 맞아야 되니까 1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는 조금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는 팍 때리면 이제 다른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 네, 코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재밌죠. 네. 여기 이제 남녀 사이에도 그 애인 사이에도. 혹시 때리는 거 그런 거 좋아하세요? 이게. 근데 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 그러니까 때리면 나는 이렇게 뒤돌아. 아 나는 좀 그게 그러니까 난 못 때려. 왜냐면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지. 때려 달라고. 요구를 오히려. 짠. 너는? 저요? 응. 전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남자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궁디긴 채식 약간 이런 거 정도는 저는 관계하면서 분위기상 더 이렇게
더 약간 더 야릇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를 막 어 막 막 엉덩이를 때린다고요?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섹시하지 않나? 개구지네. 그 저기 남자친구 사귀면은 네네네. 많이 개방적인 편이네. 저? 남자친구랑은. 네네네.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런 게 뭐 네. 나쁠 것도 없지. 소원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럼 이건 어때? 어떤 거요? 목 조르는 거. 이거요? 어. 제가 목이 좀 예뻐요. 아 길고. 그래서 목 그 좀 만져서 막 짜증 나고 네. 그럴까 봐 목 잡는 건 좀 그렇고. 아니요. 아. 아. 그럼 그건 어때? 뒤통수 이렇게 머리끝에 착 대고 당기는 거? 아. 그거는 제가 좋아해요. 형하다가 여자 압사시킨 적 있어? 강호킥은 어떠세요? 합격이라네. 합격. 아, 근데 경험이 좀 많아 보인다 너. 오빠 그런 얘기 하지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면 안 돼. 나는 경험이 많다. 지금 고형 아랫동 열감지 카메라로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 사랑을 즐기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여러 명을 만났다기보다는 한 명을 만나도 네네네. 진득하게 네네. 한 명을 만나도 후회가 없도록 시원시원하네. 소은이가 소은이가 참 그런 부분이 있네요. 날파리가 날아다니네. 왜 데리고 왔어? 저요? 그 원래 날파리 왜 데리고 왔어? 죄송해요. 꽃밭이야? 죄송해요. 자 이거 질문 이거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건 저 랄프씨 예 여기까지만 하고 자막 지웁시다. 네. 바로 지울게요. 감사합니다. 너는 언제죠 그러면은? 저요? 저 정해놓는 그 시간이 있어? 일주일에 안 정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쉴까 생각 중이에요. 왜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잘 됐는데? 그래요? 대목이지 토요일 일요일이 그래도 오히려 난 더 안 되던데? 전 안 주말이니까 되는데? 사람들이 일 쉬면서 인방 볼 때가 많지. 요즘 같은 경우에 비도 오고 날도 덥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봐봐. 딱 봤을 때 응? 오늘 공휴일이다. 공휴일이랑 겹쳐있는 토요일 일요일이다. 네. 그럼 무조건 해야지. 와 나 완전 안 되던데. 공휴일 겹쳐있으면 사람들 다 놀러가고 지금 저희 방 시청자들도 다들 그 특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큰손 있잖아요. 다 휴가 갔어요. 지금. 아 지금? 네, 비숙이네? 비숙이에요. 그래서 다 약간 가정 있으신가? 아 가정 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가정이 있는데도 역행 본다고? 네 그래서 에반데 와이프 분한테 그 혼나시는 분들도 아 진짜로? 있어요. 근데 열혈 오빠들은 다 네 방이 메인이지? 열혈 분들이야? 아니요? 아 약간 네 방에 서브인 사람도 있겠네. 저희 회장님조차 제 방만 회장이 아니고 다른 방도 회장, 이 방도 회장, 저 방도 회장 이래가지고 많이 못 봐요 회장님. 그 사람을 너 걸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방에 못 가게 딱 잡아두는 게 진짜 그건데 그게 스킬인데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가 힘들어질 거야. 그지? 네네.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 역행 같은 경우는 살톡을 보내는 것도 일의 연장선이야. 방송 끝나고 나서도 그 오빠들한테 살톡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일의 연장선이라서 빡세긴 하지. 난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해. 제 카톡 아시는 분도 몇 없어요. 그러면은 닮았다고요? 진짜 네 카톡이야? 저요? 네 저는 쓸건 없어요. 아 진짜? 좋네. 네 뭐 만드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팬들이랑 연락하는 소통 창구 해봐. 그거를 해놓으면은 좀 네. 빡세. 왜냐? 너가 개인 시간이 없잖아. 나 오픈챗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거는 방송 컨텐츠 제공용으로만 아~ 방송 중에만 봐요. 방송 끝나면은 그거는 따로 보진 않아요. 근데 뭐
잘 저기 하면은 네.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와. 다녀와 다녀와. 나 잠깐 다녀올게요. 어. 화장실 좀. 복도 맨 끝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프야. 예? 불 좀 줘라. 불이요? 어. 아 식구는 걸었죠 제가? 걸었지. 뭔데? 뭐고? 이 자식들이. 예? 윤태훈 몸속에 공인식이 들어간 놈.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짐승 같은 남자 응? 좋다니까 금수를 연기하냐? 물들지려나 바오 잡지 마라 킹기훈 부르기 전에. 아, 내일도 방송이 연장선이네. 내일은 성잡성단이 있습니다. 그래. 내일 성잡성단 노래 희재.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홀리 없죠. 그 성접창단 그 멤버십 끌려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은아. 네? 우리 막잔하고 이제 네. 노래도 좀 부르고 네. 예. 씻고 쓱 풀고 가자. 네. 급 합방이야. 네.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야지 여러분들. 맞아. 파우더 한 번만 해도 돼요? 뭐 이런 걸 허락받고 하려고 그래? 방송 중이니까. 아, 나 방송 아 괜찮아. 하세요. 합방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냄새 냄새 많이 안 나요? 괜찮으시요? 아, 아 괜찮아 여러분들.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 그만해. 가실 아니고 장난친 거. 저 얼굴 빨개요? 아니? 화장해가지고 안 보이나 보다. 아 그리고 여기. 조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명을 좀 줄여줄까? 조명. 거기 약간 눈부실 거야. 아 근데 여길 보고 있어서 나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딱 괜찮네. 네 좋아요. 어. 좋아요. 오케이. 아 나도 얼굴 빨개졌네. 나도 오랜만에 술 먹는 거라서. 아 진짜요? 막잔 할까요? 막잔 합시다. 짠. 예. 원샷 갑시다. 네? 원샷? 나 이따가 원샷 가. 어떻게 이따가 화장실에 실패해도 토해 하고 뭐 마음대로 해 상관없어. 오. 우리 소주 한 병 먹은 거야 여러분들. 오버하지 마 진짜로 이거. 오. 아 이 시려. 아 야무지네. 아! 아 이 깔라맛이 이거 엄청 시네요. 밑에 다 깔려있었어. 밑에 깔라맛이가 다 깔려있었어. 달구씨 네? 이거 조금만 좀 치워주시고 아, 예? 저희 이제 좀 예.
씻고 풀게요. 물은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어. 아, 네네. 어깨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어. 어, 맞았어. 그게 왜 거기? 어어. 아. 어떤 거 부르실 거예요? 일단 이거 좀 라이프 씨 이것도 또 갖다 주세요. 네. 네. 랄프 생일이다. 존나 웃기네. 랄프 생일이다. 랄타. 음식 많이 남지만. 아, 이거 마셔도 돼요? 이거. 네네네네. 커피 마시고. 열려있네. 커피를 안 드셨네. 아 번. 커피 예. 제가 심장이. 어 먹지마. 아니야 뭐 마실. 마실 거야? 오빠 드실 거예요? 아니. 오빠 드시면 드릴게요. 아니.